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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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스완입니다. 둘, 셋! 비유님! 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네, 헤이. 라이브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오랜만이죠. 오랜만이고. 맞습니다. 네. 막방입니다. 낙방했어요, 저희 오늘. 낙방했어! 요! 와우. 이렇게 네. 또 왔습니다, 저희가. 네. 오늘 MC 주디예요. 어, 맞아요. 왜냐면 막방 기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생일 선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생일 아니 됐고요. 선물로요. 주디가 오늘 MC 해주기로 했어요. 맞죠? 네.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은 언니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저희가 음악 방송 이제 거의 몇 주 차죠? 4주 차였어요 오늘. 거의 한 달. 한 달 넘었어. 동안 열심히 방송을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음악 중심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다 다치지 않고 네? 건강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에 활동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에피소드 혹시 재밌는 에피소드 있다면 네. 한 번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영은 언니 씨? 네. 네. 아 에피소드요? 네. 일단 에피소드 뭐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주디씨. 누디씨 이거 있잖아요. 한 번 엔딩이요? 엔딩 쭉 뻗은 팔. 다른 애들은 우리 저희 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세요 지금도 우리 다 이렇게 하는데 네 주디는 이렇게 해야 맞는다는 점. 이거 굉장히 이게 진짜 포인트였습니다. 힘들어요. 여러분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였어 표정이. 아 저도 마지막에 웃고 싶었거든요. 주디 항상 표정 했다. 그래서 세 분 다 웃는데 저는 약간 좀 웃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아니 잘했어. 맞아 잘했어. 그리고 또 주디 그 스타트 때 아 그거를 저희가 짤로 스토리 올렸었잖아요. 그 처음에 저희 넷이 딱 잡히는데 세 분이서는 지금 되게 그 표정 해보자 똑같이 셋 다 우리 보세요 이 세상 순수한 이노센트한 얼굴 이렇게 딱 되면은 보세요 아 딱 이렇게 됐을 때 오마이갓 오마이갓 했을 때 이 표정에서 약간 이런 느낌 저도 나름 이제 좀 이렇게 포스를 잡은 건데 그게 안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 좀 세게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안 잡았어요 아 그날 안 잡았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고 그랬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한 명씩 저는 그 템블 에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세 멤버들 제 뒤에 엄청 열심히 열심히 춤추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저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내 엉덩이는 거의 주디 얼굴이랑 하트 엉덩이랑 네, 이렇게 이렇게 아직도 그러네 맞아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추고 있는데. 타투의 엉덩이가 이런 네. 아주 행복한 일? 맞죠. 행복한 일인가요? 네. 네. 또 뭐였지? 레아는
에피소드. 아, 저는 재밌는 거. 어, 우리 그 파파라지 할 때 그 뭐지? 다 봐줬어요. 마이크랑. 그랬어? 네. 어, 진짜? 마 근데 리허설 때. 아, 리허설 때. 리허설 때 되게 당황했어요. 아니 그리고 이 친구가 다 빠졌어요. 어, 마이크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냥 주머니에 넣은 거 있죠? 그냥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요. 아니요 그 저요? 그, 네 뮤백 때요. 리허설 아. 하는데 그냥 그걸 넣으셨잖아요. 안 찝고 그 핀으로 집게로 이렇게 원래 주머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디가 다시 했잖아요. 언니가 주디 언니가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아, 안 납니다. 정파지? 정파지? 아니! 아니! 그 수트! 검정 마두 바지. 아, 그래요? 그때도 그런... 그때 그렇게 올라갔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신인이다 보니 그런 실수를 아주... 카메라 못 찾는 것도 있었고요. 아, 오, 너무 아쉬워! 맞아. 저는 진짜 제일 아쉬운 게 카메라 놓친 그런... 게 너무 아쉬웠어. 그건 너무 아쉽고... 또 뭐 있었죠? 어, 제일 좋아하는 의상. 의상. 아, 의상. 생각보다 많았는 아이, 좋아했어요. 저는 그 우리 인기 가요 때 좀 뭐야? 나시 반바지 벨벳 소재. 그거 제일 좋았어요. 주디는요? 저는 오늘 입은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블랙. 아, 오늘 블랙 레이스. 네. 오늘. 네. 대안은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제일 좋아요. 저거? 저거? 진짜? 형광 저거랑 반전. 오늘 했었던 거. 레이스. 그 저는. 그 나시의 그 수트 긴 바지도 괜찮고요. 진짜 여러분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뮤콘 의상 저 그 그래 부쇼 때 예 그거는 그거 부쇼 때 그거. 근데 생각보다 그 뭐지 청바지에 그거 블라우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좀 의외였어요. 아 헤어는 저 할 말 있고요. 제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전 지금 너무 아프고요. 아 포니테일은 맞아 좀 아파요. 네. 저는 안 아픈데? 2번 묶었어요 이거. 나도 2번 묶었어. 그거 팁이 있어.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올리면 아!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올리면 잘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어 그렇게 아, 얘를 좀 잡아줘야 돼. 근데 여기 아파요 이제. 근데 원래 여기 아프잖아요 여기. 아 그래? 그래서 닮아 생긴 것 같아요. 그러고 제일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뭐지? 예. 저요? 네 저는요 저는 오늘 이 머리도 좋고요. 그리고 포니테일도 저 좋아했어요. 근데 포니테일은 아팠고 그리고 더쇼 때 그 생머리 양갈래 이렇게 약간 좀 포니테일인데 짝짝이 키웠어요. 좋았어요. 주디는요? 저는 다 좋았는데 반묶음. 와 이뻤어. 반묶음 했을 때 주변에서 좀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하트 씨는요? 저는 그 인기가요 때 생 뭐야 완전 스트레이트 머리. 약간 귀 넘긴 거. 네. 그거 진짜 너무 예뻤어. 다들 아무튼 우리 저희 넷다 이번 활동 다 예뻤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고요. 어떡해. 본인. 저희가 그렇게 예쁠 줄 몰랐고요. 이번 활동 중 아쉬운 점은요?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죠? 왜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할 말이 아쉬운 점 없어요? 아니 그거 아니라 그거 반대. 아예 반대.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는 좀 더 하고 싶었다. 방송을 몇 번 더.
다음 활동 때는 아주 풀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네. 어 저기 어? 어? 실장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저는 진짜 솔직히 얘기하자면 연습한 것만큼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한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체력도 되게 많이 했었고 우리 운동도 많이 했었고 맞아. 근데 다 못 본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 컴백은 완벽하게 오빠 누구예요 이제? 완벽하게 준비할 거예요 우리 렉소한 멤버들이야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 맞아 에피소드 나 그거 하고 싶어서 주디랑 저랑 절대 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오 진짜 그 부분 대박이에요 여러분 2절 싹인가요? 막싹 그 맨 라스트 코러스 그 부분에서 아무리 예? 아무리 봐도 부딪힐만 하거든요? 어디였지? 달콤할 뿐인 말을 못해 이때 이 부분 진짜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주디는 이러고 있고 저는 이러고 있는데 안 부딪히고 이게 진짜 봐도 봐도 신기한데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오 예. 와우 이번 활동 하면서 고마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많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이번에 진짜 많이 힘써 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 분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응. 내 편. 이산 실장님, 거의 수상 대면대장님, 우리 감독님, 우리 효진 소희, 와 저희 효진 조이 쌤 사랑합니다. 와 효진 조이 쌤, 출구 쌤, 민호님, 예, 우리 가족분들, 우리 멤버들, 우리 친구들, 우리 고생, 우리 최범 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팬 댄서님들, 헤어 메이크업 분들 더. 예, 감사합니다. 네. 헤어 메이크업 분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마운 부분 사람은 우리 루미나 분들. 아, 좋아, 예. 우리 루미나 분들 사랑합니다. 역시. 거의 다 말했는데. 우리 말할 거 없는데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말할 거리가 줄어들었고. 진짜 다 말해줬어요. 많이 이렇게 해줘. 편할 줄이야. 앞으로 주디가 진행하는 걸로. 네. 진짜 너무 많이 고생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블랙스완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혹시 그 다음번에 하고 싶은 컨셉이나 이런 그런 당연하지 그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파파라치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 약간 그런 쌍콤한 컨셉들도 쌍콤. 근데 그게 그 파파라치가 그렇게 쌍콤하지도 않잖아요. 어, 파도 지금 약간 조금 해봅시다. 너 잘하는데? 그치만 저의 희망사항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랩 힙합. Yes, 힙합. You know what it is. 그런 컨셉 해보고 싶어요. 어머. 이렇게 하면 가까이 오나? 오. 아니 근데 이번에 그 파파라치 했을 때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영은 언니가 거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되게 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쯤 그냥 그런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뭔지 아시죠? 슈퍼스타 이것도 또 그게 있잖아요. 네? 이 안무 그 동선 짜면서 네. 이거 원래 넷이 같이 하는 건데 뭔가 영은 언니 혼자 딱 깔끔하게 하면 멋있을 것 같다 했는데 정말 맞아요. 잘 나왔고요. 진짜 포장 너무 예쁘게 해준다. 이거 넷이 하는 거 빵빼가지고 영원이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영원 언니 이거 하면 되겠 것 같아요. 아 싫어 네 명씩 다 같이 아니요 영원 언니가 이거 혼자 슈퍼스타 하고 옆에서 딱 이렇게 모여줘야 그게 멋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멋있어요. 네. 멋있잖아요. 맞아요. 괜찮았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 명 다 못했고 아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박자가 어려워. 근데 매번 영은 언니가 잘해왔기 때문에. 옛날 노래. 그리고 저도 발이 엄청 길기 때문에. 지금 방금 레아 씨가 옛날 노래라서 옛날 노래라서 잠시만. 한다고. 근데 나혜연님도 이 노래 알고 있었죠. 당연하지. 한국 사람이라면 이 노래 당연히. 당연히 이거는 모르면 안 되죠. 네. 네. 아 해보고 싶은 컨셉. 힙합. 했어. 힙합. 예. 저 말했어요. 이 둘이 말 안 했어요. 레아는요? 저는 대표님 싫어할 것 같지만 바토니도 싫어할 것 같지만 뭔가 더 섹시하게 아니고 뭔가 더 빨게. 아 밝은? 밝은 거 좋아. 밝은 거 괜찮아. 왜냐면 클로스트미 같은? 아 근데 클로스트미 그 밝은데 딱 중간. 네 중간에 있었잖아요. 상큼한 거? 네. 파파라치 같은 거? 파파라치 같은 거까지 아니고 어렵구만. 예를 들면 반짝반짝 그거 파파라치보다 반짝반짝 더 이거? 상큼한 거? 아니면 트와이스 선배님들 트와이스 선배님들 중에 어느 때 있긴 아 요거야 너무해 저는 바구니요 네. 표정 보세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레드벨벳 선배님들의 사이코가 너무 좋아. 사이코 사이코 우리 나나나나 자꾸 자꾸 나나나나나 그거 그런 약간 되게 헤비한 섹시한 약간 느낌 좋아 그러한 컨셉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My dog. Kitty, my little dog. 좀 슬픈데 이거.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잘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저희가 또 로미나한테 들을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막방 소감 한번 한 명씩 말해보도록 합시다. 레아부터 말해볼게. 막방 소감. 내가 원하는 거? 아니 소감 그 마지막 방송하고 이제 느낌 기분 아, 마지막 방송하니까 좀 떨리고 솔직히 말하면 떨렸다고요? 아 지금 떨릴 것 같아요. 떨린다고요? 네 떨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쉽지만 우리도 힐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제 활동을 잘 마쳤으니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졌고 힐링을 하고 싶다. 네, 네. 정말 딱 깨끔. 저는 일단 길다면 길고 또 사실 1년 만에 저희가 활동이었잖아요.
정말 많은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제 팬 여러분들께 크로스미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참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은 활동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한 달이잖아요. 그렇게 길게 준비하고 한 달 활동하고 이게 마무리를 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정말 그래서 다음 활동은 좀 더 길게 루미나 분들 만났으면 좋겠고 시원섭섭합니다. 마무리가 뭔가 내일도 저희가 인기가요에 나올 것 같은데 아쉽고요. 다음 활동 때까지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딱 이렇게 마무리하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함께 연습해온 그 과정들이 쫙 생각나면서요. 조금 뿌듯한 마음이 좀 많이 컸고 열심히 같이 해주신 우리 멤버분들 너무 고생했다고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요. 앞으로도 다음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Yes. 그리고 아직 안 끝났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비대면이지만은 이번엔 또 대면으로도 많이 만나봤죠? 한번 뵀죠. 그래서 이렇게 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리 멤버들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클로스미 위해 진짜 엄청 엄청 많이 노력했어요. 지금부터 실력까지 진짜 다 엄청 많이 노리고 응? 그 엄청 긴 시간 준비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근데 한 달만 하는 거 좀 아쉬워요. 한 달만 활동하는 거 좀 아쉽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 루미나 분들 클로스미 좀 약간 잘 받았어. 그거 진짜 너무 고맙고요. 사랑하고 우리 루미나 분들 우리 멤버들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쭉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막방에 대한 소감 그리고 얘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해봤고요. 그 라이브 마무리를 이제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요즘 요 근래에 나왔던 그런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선 팬 여러분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팬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팬분들이랑 어쨌든 프로스트미로 1년 만에 만나는 거라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조금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멤버 모두들 간에 이제 한두 가지 오해들이 생기면서 풀지 못하면서 좀 쌓인 거죠. 그게 좀 서로 간에 속상한 마음, 불만으로 약간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졌습니다. 이번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활동하는 시간 동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을 가족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말 다툼고 준비 중에 지적 등의 서운함과 속상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이 부모님께 전달했고, 우리 부모님은 다른 문화 있잖아요. 한국이랑 완전 다르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게 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브라질을 못 가는 상황이 계속되어 통화하면서 뭐 여성 통화 텍스트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이 끝나면 브라질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부모님 만나고 리프레시 하는 시간을 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현이한테, 바돈이한테, 주디언이한테 그런 선물들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저희를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멤버들과 트러블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일어난 문제들이 인종차별이나 다른 타돌림으로 변질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약간 속상했어요. 걱정을 하면서 있었던 작은 트러블과 해외 일정 중보다 자유로이나 오해를 서로 간의 관계에 소모하게 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멤버를 다루는 일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활동 중에서 서로 같이 있는 시간도 많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의외로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플렉스완을 도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팬분들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블랙스완이 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서로 이해하는 그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화 차이로 인해 또는 성격 차이로 인해 작은 문제들이 또 앞으로도 있겠지만 슬기롭게 저희 잘 헤쳐나가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으로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저를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더 큰 사랑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루미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블랙스완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네, 네. 다음이 더 기대되는 블랙스완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제 다음 라이브에서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 저희 블랙스완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랙스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